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수국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엔드리스 썸머는 이렇게 토질에 따라서 분홍색, 청색, 그리고 연한 보라 색깔이 나옵니다. 산성 있을 때는 청색, 분홍색일 때는 알카리성 있을 때는 이렇게 분홍색, 분홍색인데 이렇게 연한 분홍색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진한 진분홍 색깔도 나옵니다. 이거는 토질의 영양분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쁘다. 같은 수국인데도 와, 요 보시면은 저 손이 이만한데 이건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꽃이 완전히 큽니다. 아우, 저 얼굴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엔드리스 썸머라는 것은 오랫동안 피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한 6월달부터 해서 빨리 피면은 5월달, 6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왜냐면은 이렇게 꽃대가 지금 나오지만은 얘는 지금 늦게 열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들은 피고지고 계속해서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얘를 이제 아무거나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네 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보면은 평균 원래 끝순으로 보면은 70, 제가 봐서는 평균이 60, 이제 60이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쫙 민단 말이에요. 평균이 60 조금만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80, 큰 애들은 80, 90도 나와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60으로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캐다 보면은 밀기 때문에 순서대로 쫙 밀고 갑니다. 이렇게 적은 거는 빼고요. 요 보면은 적은 거는 빼고 큰 것만 이렇게 여러 지로, 얘는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순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가 풍부하고 아주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나가고 이제 예약 거 빼면은 대략 여기도 한 5,000주 밖에는 남지는 않았어요. 예약 거 5,000주 빼고 나머지는 5,000주가 남을란가 모르겠는데요. 꽃이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네, 엔드리스 썸머 지금 피고 지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먼저 피는 애들 있고 또 이제 얘들이 이제 머무는 애들도 있고, 대가 저 손을 보면요, 야, 진짜 손가락만 하고 요 마디를 보면 진짜 땅땅하게 나무처럼, 여기도 나무처럼, 여기도, 여기 젤로 보면 끝순에만 조금 야들야들해요. 이게 이제 새순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주아주 짱짱하고 아주아주 좋습니다. 요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르고 짱짱하네요. 짱짱하다. 겁나기 좋지, 엄마에? 짱짱해. 아, 한번 그쪽으로도 볼까, 엄마? 짱짱하고, 키도 크고. 키도 네? 크고, 어디 한번, 네. 한번 보세요. 다요. 아, 대체적으로 그렇지, 엄마? 네. 짱짱해. 그러니까요. 이제 다 나가고, 네.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폭도 좋고, 짱짱하고. 와. 네. 좋아요. 끝장이네. 자, 꽃 이쁘다. 그죠, 엄마? 엄마 노래 한 곡 해볼란가? 노래 한번 해봐서 엄마. 좋구만. 바빠서 못했구만. 바빠서 못하겠어요. 네네. 아, 지금 엔드리스 썸머 이제 곧 또 내일 모레 또 수요일 날에 작업이 있어요. 또 그 빼고 나면은 저희가 아, 정말 좋습니다. 저 꽃이 얘들이 또 만개하면은 계속해서 피고지고 계속부터 지금부터 6월달부터 7월달 계속해서 새로운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을 합니다.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토질에 따라서 분홍색, 청색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알카리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홍색을 많이 개화를 하고요. 근데 얘들을 다 제주도로 가는 애들은 거진 100%가 청색으로 바뀝니다. 제주도에 같은 경우는 다 토질이 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화 했을 때 약간 연한 보라 색깔이 띕니다.
네. 네. 예. 자,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한 5일 전에 미리 주시고요. 남은 수량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3,000주에서 5,000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소 1,000주부터 상차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